치킨 커틀렛입니다. 닭 손질하겠습니다. 시험장마다 다른데요. 닭은 반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리 부분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부분만 나온다면 사용하면 되고 반마리가 나온다면 가슴살을 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살도 떠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안 떠도 되고요. 두 장으로 뜨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량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은 안쪽에 내장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여기를 한번 세척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꽁지 쪽에 기름하고 지저분한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기름 덩어리죠. 꽁지. 그 다음 목 쪽에도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목 받았다면 목은 정리해주세요. 시험에서는 안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날개 안쪽으로 잘라서 날개도 분리해놓을게요. 저희 날개도 안 써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육수를 끓일 수도 있고요. 알라킹에서는 커틀렛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반마리 잘라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가슴살과 다리살 경계되는 부분에 칼 들어가면 아주 쉽게 잘 잘라집니다. 닭가슴살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요거 다 닭가슴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벌어지는 부분 있죠? 요거 안심살이고요. 이거 닭가슴살입니다. 요거 뼈 요거밖에 없어요. 이 밑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분리만 하시면 돼요. 생선포 뜨듯이요. 뼈에다가 칼 앞날 대고 쓱쓱 비벼주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비비면 살이 부서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섬세하게 여러 번 비비지 말고 가볍게 힘을 빼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뼈에다가 뼈를 긁는 느낌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살하고 뼈가 분리가 되죠. 가슴살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이에요. 발목에 힘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쓱쓱쓱 비비면서요. 부러뜨리진 않을 거예요. 자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여기 힘줄이 이렇게 실처럼 있는 힘줄이 끊어져요. 다 끊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말고 안쪽에 우리 닭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여기가 뼈가 있거든요. 거기를 긁어볼게요. 뼈가 보이도록.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뼈 보이죠? 자, 허벅지 쪽도요. 자, 발목 돌리고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금방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 힘줄이 여기 중간에 관절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등으로 살을 이렇게 조금 밀다가 쭉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뼈가 보이죠? 살이 밀려나가는 게 보이죠? 칼 날로 하면 칼도 망가지고 살이 부서지기 때문에 칼등으로 이렇게 좀 밀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안 밀려나가요. 요게 힘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칼 날로 여기를 다 끊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밀려나가요. 그래서 우리 발목과 중간 부위,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를 힘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끊어놓으실 거예요. 칼 날로. 요때 살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안쪽에다 칼 집어넣어가지고 밀어줘도 되는데 초보자들이 그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살이나 뼈를 잡고요. 뚝뚝 끊어가면서 힘줄을 조금 끊어주셔야 돼요. 아까 발목 돌리듯이 여기도 끊고 있습니다. 허벅지 쪽도 살이 탁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허벅지 시작하는 부위도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렀고요. 그 다음에 칼등으로 또 밀어볼게요. 밀려있는 게 보이죠? 근데 안 밀려간다. 그럼 힘줄 때문이니까 한번 또 칼로, 칼날로 끊어주시고 칼등으로 밀어주고 자 그랬더니 종아리와 허벅지 살을 다 떴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르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최대한 가까이 칼을 뼈 쪽으로 놓고 포를 떠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기름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그럼 다리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슴살하고 다리살이 나오고요. 뼈가 나왔는데요. 커틀렛은 살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리살에는 힘줄이 많습니다. 힘줄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거나 소금으로 문질러 잡으시고요.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힘줄을 제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치킨 커틀렛은 많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특히 다리살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칼등으로 이렇게 많이 두들겨 주세요.
다음에 껍질 쪽은 콕콕콕콕 찍어주시고 오그라듬을 방치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틀렛은 껍질채 사용합니다. 닭가슴살도 손질하겠습니다. 완성이 1cm인데 익으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0.7이나 0.8cm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금, 검은 후추, 앞뒤로 밑간 좀 해주세요. 자, 튀김 준비하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인자 그냥 이렇게 다 풀어주세요.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튀김 옷 입히는 순서는 밀가루, 계란, 빵가루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접시에다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밀가루 묻히고요. 덩어리 있으면 털어주세요. 그래야 계란 옷이 잘 입어요. 다음에 계란. 계란하고 밀가루는 얇게 입혀주시면 돼요, 옷을. 너무 많이 입히면 빵가루가 묻질 않습니다. 빵가루는 위아래 꾹꾹꾹 눌러가면서 기름이 예열이 되었다면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빵가루를 꾹꾹꾹꾹 눌러갖고 떡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셔도 되고요. 가라앉았다가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소금. 소리도 약하게 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젓가락을 넣어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온도가 적절해서요. 불을 약하게 그대로 두고 빵가루까지 입혀놓은 커틀렛을 올려볼게요. 시험 볼 때는 치킨 커틀렛은 딥팬 프라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기름을 넣고 튀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꾸 뒤집으시면은 빵가루가 벗겨져요. 1-2분 정도 튀기고 나서 한번 뒤집어주시고 혹시 반대편이 안 익었으면 또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두께면 한 3-4분 정도 걸려요. 고기가 두껍거나 온도가 세면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 커틀렛을 건져볼게요. 튀김은 약간 세워서 기름기를 빼주셔야 훨씬 더 잘 빠집니다. 치킨 커틀렛은 가니쉬가 없습니다. 그냥 닭만 잘 튀겨서 익혀서 1cm 정도 되게 제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닭 손질하고 튀기는데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으니까 닭 포 뜨는 거를 능숙하게 하셔서 완성도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치킨 커틀렛 완성되었습니다.